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말말말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봐 왔습니다. 자, 중국에 이어서 가상화폐 자산에 대해 미국도 규제의 칼날을 꺼내든 걸까요? 미국 재무부의 지난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세제 제한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As with cash transactions, 이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crypto assets, 가상자산이 more than $10,000, 만 달러 이상을 넘어가는 거래가 있을 때에는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문장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Cryptocurrency,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미 significant detection problem, 이미 세금의 어떤 징수나 추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발언 미국의 재무부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는데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좀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규제도 제도권이라고 봐야 할지 이 고문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미국의 재무부에서 이 비트코인에 어쨌든 신고를 해야 된다. 1만 달러 이상 거래를 하면 자, 이게 제재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을까요? 제도권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제 뭐 빙하기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반응이 나왔냐면요. 2017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선물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고서 확 떨어집니다. 규제 안으로,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을 때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심리적 저항선이 4만 불이 뚫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참 뭐 방목하듯이 자유롭게 방목을 시켜야 되는데 제도권으로 자꾸만 들어오려고 그러게요. 그러면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요. 확실히 유동성이 주입되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뭐 반대 현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요번에는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만 달러 이상 이런 것 좀 지금 현금과 같은 위치에 놓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가장 큰 제도권의 진입이 코인베이스였죠. 코인베이스가 들어오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것이야말로 비트코인의 그 자유로운 유동성 투입에 제한적인 부분들이 간다 해서 사실 빙하기란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유동성 공급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뭐 마련하지 않으면 가상화폐 업계가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들인데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뭐 일론 머스크의 입방정만 지금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계속 추적을 하면서 잘 보셔야 되는데 꼭 제도권만이 지금 좋은 플러스의 효과는 내고 있지 않는 것이 가상화폐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제도권 안으로 점점 편입되고 뭐 ETF도 이제 곧 출시가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조금 부담이 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오늘도 또 새벽에 입방정을 떨었습니다. 여기까지 체크를 해드리고요. 자, 다음 또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포드 자동차의 전기차 트럭이 공개가 됐죠. 공개한 지 약 하루 정도 지난 지금 성적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CEO의 말말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밤 짐 팔리 포드 CEO가 말을 했습니다. 포드 모터의 전기 자동차가 20,000 reservation, 이미 2만 건의 예약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electric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이 공개된 지 less than 12 hours, 12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포드 전기차 트럭, 일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장을 방문해서 시운전까지 마쳤던 제품입니다. 우리 기업인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어서 더욱더 잘 팔렸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이 F-150 전기차 트럭 어떨까요? 인기 많을 수 있을까요, 고문님? 네. 자, 포드의 이야기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F-150이라는 픽업 트럭.
이 바이든 대통령이 타면서 이슈가 됐는데 네. 자 포드의 최근의 흐름과 전기차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 재미난 대화가 있었죠. 그 같이 차를 타고 있는데서 F-150에 타고서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그런데 아, 딱 우리 저 진팔리 CEO가 딱 치고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치고 들어오면 한 대 사시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그럼 뭐 그냥 웃고 아,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한 대 사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12시간 만에 2만 대 팔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진팔리가 어저께 뭐 이번 달에 세일즈 왕이 된 거죠. 그러게요. 예. 근데 뭐 강준영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지금 우리 뭐 배터리를 지금 달고 있고요. 특히 이제 포드하고 SK가 블루 오벌 SK라는 이제 새로운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배터리를 지금 생산하는데 이게 60만 대분을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잘 녹아들으면서 그 반대급부인 여러 가지 뭐 반도체라든가 동맹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아주 뭐 출발점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환영을 하고 있고요. F-150 모습이 굉장히 이뻐요. 그러게요. 그리고 잘 팔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얹혀서 우리가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에서 조금 더 한 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포드의 전기 픽업 트럭 최근에 뭐 잘 나가고 있다. 여기저기서 지금 막 예쁜 자동차, 좋은 자동차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막 가슴이 벌 들썩들썩 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포드의 이야기까지 전기차 SK 이노베이션의 앞으로의 협력도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지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올 여름에는 구글의 오프라인 스토어를 실제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밤 구글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우리는 오늘 발표합니다. To open Google's first ever physical retail store. 리테일 스토어, 소매 상점인데 physical, 실제로 존재하는 오프라인 스토어를 공개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이 상점은 뉴욕에 열린다고 말을 했고요. 이 구글 스토어에서 할 수 있는 일, 고객들은 to browse, 제품을 찾을 수 있고 and buy, 살 수도 있습니다. 구글이 만들어낸 광범위한 셀렉션의 상품을 모두 만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구글스토어.com 온라인 가게에서 주문을 한 뒤에 이곳에서 픽업만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정확한 위치는 뉴욕의 이 맨해튼, 첼시라고 하는데 애플스토어와도 가깝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의 분석, 고문님을 통해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찾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구글의 이야기인데 네. 구글의 애플 스토어 같이 그렇죠. 오프라인 매장을 연다고 합니다. 구글 얘기를 하면은 우리 포드 자동차 때 SK 했지만 구글 얘기하면 삼성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글하고 삼성이 이제 같이 해서 타이젠 OS를 지금 이제 활용을 한 갤럭시 뭐 워치 스마트 워치 등을 파는 그런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쓰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삼성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올해 작년에서 83개의 소매점 직접 판매하는 데를 폐쇄했거든요. 거꾸로 나가고 있다고는 것을 봤을 때 또 이게 처음 여는 또 매장이고 하다 보니까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픽셀폰이라든가 핏비트 같은 부분들 삼성과 같이 만드는 부분들이 팔 수 있는 또 좋은 사실 근데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익숙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한번 봐야지 사거든요. 그 사진으로만 보면 이게 긴가민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 안테나 스토어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명소가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요. 삼성과 구글, 애플 워치에 지금 뭐 대항마로서 지금 한 걸음 내딘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와 구글의 협력이 더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 더 협력 콜라보레이션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저희 뭐 코로나 좀 물러나면 네. 뉴욕에 구글 매장도 한번 가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최영금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문님 또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